파랑새 가족 번외편 제1화 언어의 온도. 아, 예, 순지야. 그 얼마 전에 애들 아빠가 소개해준 그 사람. 아, 현수 씨요? 그래. 아, 그 사람 몇 번 만나보니까 어떻네? 응? 애들 아빠는 곧 자기가 아주 아끼는 후배라고 하던데. 아, 글쎄요. 현수 씨는 따뜻하고 다정하긴 한데 뭐랄까. 와. 좀 진실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 아무 기를 만한 일이라도 있었네? 언니,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요? 글쎄요, 제가 얼마 전에 현수 씨한테 북한 음식을 한번 맛보라고 인조고기밥을 만들어다 준 적이 있는데요. 내가 맛있냐고 했더니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지 뭡니까? 응? 그날 현수 씨가 맛있다고 했던 인조고기밥을 제가 옆집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길세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대로 들어가 있지 뭡니까? 뭐? 현수 씨가 처음부터 맛없다고 했으면 그 고생은 안 해도 됐잖아요. 어쩐지 현수 씨도 한 개만 먹고 더는 안 먹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카 언니, 여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들 따뜻하고 다정하지만 뭐랄까 진실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 애들 엄마는 순주 씨 자랑 많이 하던데. 자기가 아주 아끼는 탈북민 후배라면서. 네, 아, 순주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대화가. 아, 왜? 대화가 안 돼? 아, 안 된다기보다는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아, 솔직하고 진실되긴 한데 아, 뭐랄까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아, 제가 너무 소심한 건가? 아, 자세히 좀 얘기해봐. 아, 제가 순주 씨한테 여기 갈까요? 이거 먹을까요? 뭐 저거 사줄까요? 하면 묻기가 무섭게 일 없다 이러고요. 아이고, 그건 내가 알려줬잖아. 일 없다는 건 괜찮다라는 뜻이라고. 알죠. 그 아는데도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기분이 늘 상해요. 아, 그리고 제가 모처럼 옷을 사입고 멋쩍어서 이 옷 좀 촌스럽죠 그랬더니 대번에 네 길어내요 그러질 않나.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냐고 했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네 그러질 않나. 후식으로 이 원반떡을 먹습니다. 난 현수 삼촌 이해할 수 있어? 왜? 거짓말은 나쁘잖아.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그래야지. 순주 이모가 자기를 위해서 인조고기밥을 정성껏 만들어다 줬는데 어떻게 맛없다고 해? 현수 삼촌은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난 순주 이모 이해할 수 있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워 보여도 그 말은 진실이잖아. 그래도 여기선 남한테 상처가 되고 기분 상하는 말은 좀 더 부드럽게 바꿔서 표현하잖아. 아, 여보, 얘들 좀 보시라요. 응? 아주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나도 잘 모르겠네요. 따뜻한 거짓말이 더 좋은지 차가운 진실의 말이 더 좋은지. 아휴, 그 두 사람 보면서 우리 같은 남남북녀 커플이 또 한 쌍 나오려나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남북녀 커플은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짱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는 얘기라고. 인정. 인정. 5분 드라마 파랑새 가족 언어의 온도. 성혜정 극본, 이계창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랑새 가족은 이제 남남 북녀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좌충우돌 정착기인데요. 뭐 이제 슈퍼마켓을 해요. 슈퍼마켓 이 탈북민 가족, 남남북녀 가족이 오카 친구의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제 탈북민 가족이 슈퍼마켓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도 많이 사고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